마이보험 체크로 가겠습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 이런 의미인데,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은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입니다.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인데,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거 없습니다. 최근에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잘 되니까. 네. 이단 사이비가 잘 되는 종교한테 붙지, 그쵸. 정말 되지도 않을 그런 허접한 종교에는 이단 사이비가 붙지 네, 않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예, 유사하죠. 예. 자, 그렇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사칭하는 사례 주의하시고요.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를 드립니다. 절대 무작위로 전화해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80년대 TV 시청률이 70% 80% 이럴 때는 인기 있는 남성 연예인이 아무데나 전화해가지고 나무게다 뭐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요? 아마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기 사귀고 연애를 했다는 사람들 제법 봤어요. 아, 옛날에 폰팅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아무한테나 전화해가지고 나 연예인 아무개다 이러면서. 네, 요즘 야, 인스타 그거. 인플루언서들끼리 만나더라고요. 요즘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 참 이게 이런진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네,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나 마이보험 체크인데 이러지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네. 자,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mybohomcheck.com, 전화는 1800-7917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계속 광고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지. 한두 번 하고 광고 많은 안 하시는 사람들은 게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김용민 씨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효과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게 그런 말이 저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럼 예. 요즘 주식 투자 때문에 주말이 심심하다는 젊은이들이 있대요. 주중에 다 그걸 하다가 그치. 주말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쉬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이 심심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요즘 주식 모르면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대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대인 소장님이 사실은 주식 때문에 용인을 사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라고? 용인을 사고 혹시 있다는 받는 땅은 다 선대인 소장님이다 뭐 이런 거예요? 용인을 사는 거야? 그래서 곳곳에 선대인의 영역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땅을 잘 밟아야 되는 거야? 노상 방뇨 좀 그만하세요. 내가 무슨 강아지야 영역 표시를 하게? 진짜 사람 오랜만에 불렀는데. 아, 신나셨어요 지금 얼굴까지 빨개지시면서. 우리 조님이 사실은 정말 오래전부터 주식을 노래하신 분입니다. 주식 예찬론자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진짜.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같은 허튼 데 투자하지 말고 주식이라는 유익한 공익적인 재산 불리기 수단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였어요. 맞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나? 주식 투자가 꼭 뭐 공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부동산 그래도 이제 나한테는 꼭 따라 붙는 질문일 수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 관점에서 접근을 별로 권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 이유는 자기가 살 집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시장에 참여 안 하는 무주택 서민들도 집값 오르고 전세값, 월세값 올라서 그 사람들 피해를 주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건 어쨌거나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손실을 보든 이득을 보든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좋은 향후에 한국의 어떤 산업이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면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기도 과실을 누리지만 그 회사에 이제 자본을 대주기 때문에 그 회사의 성장을 돕고 국내 산업과 경제에도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게 보는 거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식회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우리나라뿐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모르겠는데.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제일 오래됐다고요? 제일 오래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지? 하여튼 뭐 오래됐고 네. 수익도 어마어마하고 망할 일이 없어 보여요. 여기는 어딜까? 어느 주식일까? 삼성. 주식회사 근데... 예수입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예. 아, 주 예수. 주 예수. 글로벌하네요. 주식회사 예수. 예. 아, 글로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2000년 전에 생겼어요. 2000년 전에. 아, 네, 2000년. 네. 외로움들이요. 예. 깜짝 놀랐어요. 망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 저 우리 선대희 소장님 모셔가지고 눈높이를 어디다 맞출까? 이게 고민을 지금 많이 했어요. 주식 사실. 실력이 천차만별인데 오늘 네. 아주 정말 바닥부터 한번 가볼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엄마는 하세요? 주식이요? 네. 아내분이 조금 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심평론가님은? 저는 이제 막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예요. 네, 저는 저희 바깥사람이 계속하지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럼 저희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지. 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위해서.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요새는 근데 진짜 어디 가면 예전에는 막 집 어디 사야 돼 이런 맞아요. 막 소리가 들려오더니 요새는 요새는 앉으면은 뭐 나는 뭐 삼성전자 어떻게 샀고 뭐 현대차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진짜 참 관심들이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3000선이 넘어갔으니까 코스피가. 네. 근데 현재는 좀 주가 조정기입니다. 사실 아시겠죠. 조정기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과열됐다가 주가가 이제 사실은 약간 하락하거나 뭐 이러는 상황, 과열됐던 게 진정되는 상황 이런 걸 조정기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늘 한 궁금증이 그거잖아요. 지금 해도 될까요? 이게 많이 올랐는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해도 될까요? 주식의 좋은 점은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낮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 지수가 낮을 때 사서 오를 때 팔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걸 사람들이 많이 노리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막 지수,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 얼마. 그런데 네. 예를 들면 지난해 뭐 1500 지수 막 이랬는데 이거 뭐 3000까지 올랐는데 이거 지금 투자해도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수는 그렇게 움직여도 개별 종목들은 예를 들어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이제 오르기 시작한 종목도 있거든요. 또는 지금까지 안 올랐지만 앞으로 오를 종목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뭐 3월 달에 폭락 왔을 때 그 언저리쯤 과감하게 샀던 분들이라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기만 해도 웬만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네. 지금 상황에서도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 회복이 지연된 종목들,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되게 튼실한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잘 안 나오긴 했죠. 예를 들면 여기 여성분들이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칸골이나 헬렌 카민스키 아세요? 네, 네. 모자. 네. 모자. 모자. 여름 네, 그 여성 모자. 네. 모르시는 김엄마. 먹는 겁니까? 카민스키. 먹는 건 아니고요. 패션인데 네. 칸골은 이제 10대 젊은 친구들. 애들. 네, 대학생들부터 네, 대학생들 칸골 키즈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은 지난해 보세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모자 안 사입으니까. 근데 백신이 보급되고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방역이 이루어지면 그런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 그런 기업들은 사실 최근에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올해 매출이 좋아지거나 또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진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다 거쳐서 종료된 예, 네, 거기는 지금 중국의 내수 소비는 되게 활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실적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뭐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에 비하면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주식을 사라 이게 아니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으시겠지만 제 말씀은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와 상관없이. 네,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저평가일 수 있죠. 근데 저평가라기보다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에 비해서 아직 주가가 안 오른 종목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다라는 게 뭐 우리가 2천 몇백 개가 상장돼 있지만 그 2천 몇백 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른 종목들이 지금은 더 많죠. 이미 주가가 실적 좋아질 걸 반영한 종목들이 많지만 아직 덜 반영하거나 그런 종목도 찾아보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10종목, 20종목, 30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권하기는 한 대여섯 종목 투자하기를 권하는데 그 다섯 종목 중도 똘똘한 종목들만 잘 골라서 담아놓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야? 네. 그 단타로 뭐 어떻게 해서 대박 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전문가 아닙니다. 아, 맞아요. 네. 근데 그 전략이 사람들이 되게 아이고 이게 자꾸 기업의 내용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진 종목 이런 걸 이제 쳐다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참 올랐을 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 한참 오르니까 9만 전자, 10만 전자 막 이러고 뭐 현대차, 애플카 생산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화제가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때 야 이제라도 투자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와와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문지상에 나오니까. 그럼 그때가 비쌀 때죠. 상대적으로. 물론 지금은 이제 큰 흐름에서 시장 상황이 조정을 거치고 더 오르면은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보면 비쌀 때 상대적으로 들어가니까 조정이 오면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한동안은 물려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옷 사러 가시잖아요. 네. 옷 언제 사나요? 세일할 때 사나요? 세일 안 할 때 사나요? 세일할 때 사죠. 네. 근데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비쌀 때 옷 살 때처럼 안 해서 그래요. 응? 옷은 세일할 때 사는데 주식은 비쌀 때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예를 들면 들어온다. 네? 세일할 때 사기 들어온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여러분 세일할 예를 들면 저는 지난해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저는 영끌을 그때 했어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영끌을. 영끌. 예. 그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님한테 손 벌린 적이 없었는데 제가 뭐 소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진짜 이게 그냥 제 눈에는 1년만 지나면 이게 몇 배씩 뛰어오를 종목들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시골 조그만 포도밭 포도밭 담보 대출을 해서 받으시구나. 네. 저는 집이 남자야. 제가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뭐 담보 대출을 낼 수는 없고 그리고 뭐 가능하면 과도하게 빚내는 걸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예, 권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이건 너무 확실해 보이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포도밭 담보 대출을 좀 내달라고 그래서 그거 빌려서 투자도 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영민님 아실 텐데 부의 재편이라는 책을 네. 쓴 것도 제가 3년 만에 쓰는 건데 그게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부의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도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선인세를 빨리 당겼으려고 네. 그래서 아, 급하게 그래서... 쓴 것도 있어요. 아... 네. 아, 네, 그때 형님 네. 8월에 사실은... 출판하셨던데 형님 눈에 그 동전이 보였어? 눈동자가 안 보이고 찡찡찡 이거요? 동전이 보였어 동전이 막 올라가더라고 그냥 이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아, 저는 처음 이렇게 얘기하신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꾸로 하니까 좋은 장에서도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지인분, 제 아내 친구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도 10년 동안 펀드도 들고 뭐 연금도 들고 해서 했다는데 10년 동안 중간중간에 계속 부어서 1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요? 네,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직접 펀드나 이런 거 맡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개미들이 네. 지가 하면 될 것 같거든. 아니 아니 그러니까 펀드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자기가 하는 건 좋은데 네. 문제는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한 기업이라도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그럼. 예. 사실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은 게 주식 투자예요. 제가 그 성직을 네. 봤어요. 네. 5년 전에 테슬라,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를 찍은 사람이 선대인이다. 이게 요즘에 카페라 이런 엄청 퍼가지고. 어 그래요? 근데 네. 나는 못 봤지. 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막 서학 게임이라 그래서 테슬라가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근데 5년 전에 테슬라랑 LG화학, 셀트리온, 네. 삼성 SDI 작년을 본 것처럼. 그 얘기를 어떻게 하셨을까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저는 주식들을 잘 모르지만. 그게 제가 이제 아마도 2015년 말쯤에 쓴 선대인의 빅픽처라는 책에서 언급했다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때 이제 직접 주식 투자하라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걸 이제 굉장히 큰 그림, 빅픽처라는 게 큰 그림이잖아요. 네. 큰 그림을 읽고 이 흐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투자와 연결하나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 이제 그냥 개별 종목에 투자하라는 느낌보다는 그때는 이제 산업에 예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걸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뭐 그때 이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을 언급했죠. 네. 이게 2차 전지 특히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다. 실제로 대세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빅픽처 내고 나서도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도 전기차 이야기를 제가 꽤 했어요. 네. 이게 지금은 조그만 흐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세상을 바꿀 흐름이 될 거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아니, 그 테슬라. 근데 이제는 그걸 부인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지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산업이 반도체 산업인데 네. 10년 후에는 배터리 산업이 반도체 산업보다 더 커지는 산업이 된다는 거죠. 배터리 산업. 네. 아, 배터리. 배터리. 아유, 3인의 언어로 얘기해 주이지. 아, 맞아요, 배터리. 아니, 내가 군대를 제가 카투사로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도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배운 영어라 제가 이제 차량 정비를 하는데 우리 부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차량 정비를 하러 가는데 흑인애가 자꾸 뭐라고 하는 되게 단순한 단어 같은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터리 이야기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 우리가 워낙 배터리 속에 있으니까 걔가 이게 흑인 애들은 발음을 더 많이 굴리는데 배럴이라고 합니까? 배럴이도 아니고 배럴이 이러는데 처음에 못 알아듣겠는 거야. 아, 배터리가 얼마나 당깁니까? 아, 느낌이 빡오잖아요. 에너지 빡 들어있는 거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때 영어 발음을 다시 배웠던 그 단어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단어가 될 줄은 진짜. 근데 수장님은 안목 있으셔서 그렇지 저 같은 사람들은 좋은 뭐 아까 기업을 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지 또 어떤 걸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게 처음에 힌트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힌트. 내가 어디서 힌트. 들었는데 뭐가 어디가 뭐 괜찮다더라 뭐 이런 소문만 의지해서. 아니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상식이나 생활에서 보이는 것만 잘 눈여겨 보셔도. 생활에서 보이는. 생활에서 사실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해 한 4월쯤에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자전거 관련한 주식이었어요. 자전거요? 네. 그때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탄천길을 걸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쏟아져 나 있고 근데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자전거 많이 팔리겠구나 싶어서 이제 자전거주를 찾아본 거죠. 그래서 그때 자전거 관련한 이제 종목들을 사서 수익을 꽤나 냈었고요. 맞아요. 그 교통 지하철 이런 거 이용하기 좀 겁난다고 일부러 자전거. 네,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임을 못 하잖아요. 뭐 축구도 못 하고 그런데 자전거는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걷기만 하긴 또 그러니까. 아 맞아요.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아, 이 자전거 관련한 종목을 그대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기업 분석의 과정을 거치긴 해야 돼요. 좀 잘 하려면. 근데 그건 사실은 어느 정도의 학습이 좀 필요하긴 하죠. 공부를 조금 하시고. 어떻게 기업을 분석하는지 그런 건 예를 들면 네이버 검증 같은 데 가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검색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검색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관련한 증권사 라포트가 있는지도 좀 찾아보고 근데 중소형주는 증권사에서 안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걸 요즘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워낙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블로그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떤지 이런 걸 분석해 놓은 글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글들 찾으시면 되는데 차트 들어간 글은 제외하시고요. 아, 차트 들어간 거 보지 마요. 차트로 분석하는 글은 대부분 제대로 분석한 글들이 아니니까. 아. 네. 되게 중요한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95명이 실패하는 방법이고요. 네.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아니 5명이 성공해요.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100명 중에 5명이 성공하는데 제가 볼 땐 그 5명은 감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 원래 이제 아니 그러니까 차트 분석의 귀신인 사람이 있는데 허영만 만화에 나오거든요. 허영만 하백이 주식 투자 관련해서 쓴 만화가 있잖아요. 지난해 이제 그 했던 분들 슈퍼개미라는 분들이 수익이 안 나서 연재를 중단했는데 참 웃긴 일이죠. 아 재밌네요, 진짜. 근데 그 전에 나온 책을 보면 이게 단타 매매의 거의 뭐 기재 정도 되는 분이 네. 단타로 막 투자를 해요. 그 수익을 실제로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 옆에 그 사람 걸 컴퓨터를 거의 바로 연결해서 거의 복제하다시피 옆에서 따라 하는데도 그 옆에 사람은 손실이 나요. 그만큼 짧은 시간. 네, 그러니까 그 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복제를 못해요. 근데 이게 좀 제대로 흔히 말하는 제가 말하는 실적 중심의 투자법을 제대로 배우면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론 같은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걸 배우잖아요. 네, 네. 그럼 수영을 제대로 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이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 다시 적용을 하지만 기초라는 건 자유형은 어떻게 하고 접영은 어떻게 한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방법을 제대로 배우시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렵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네. 자꾸 차트 분석이라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 방법론인 네, 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보이니까. 이게 그걸 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거거든요. 차트 분석은 왜 하면 안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되게 근시안적으로 만들어요. 아, 근시안적으로. 네. 경주만처럼. 기업을 그리고 되게 짧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업의 내용과 가치와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 주가의 흐름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근데 주가 흐름 가치. 보고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나름 뭐 아까 뭐 용민님이 제가 되게 길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되게 길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한 2012년 정도부터 주식 투자를 한 거니까 아주 길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보다 수익을 잘 내는 건 뭐냐면 물론 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뭐 경제나 산업에 익숙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제가 잘 하는 건 뭐냐면 실적이 오를 종목들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다지 뭐 사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데이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세종기업 데이터라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어요. 세종기업. 세종기업 데이터. 세종기업 데이터. 제가 이 회사를 굳이 홍보해 줄 이유는 전혀 없는데 사실은 뭐 홍보하려면 우리 연구소를 홍보해야 되는데. 아, 이거 뒤에 가서 홍보할 시간 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세종기업 데이터의 운영자가 기본적으로 되게 극보수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하여튼 성향은 무시를 하시고요. 거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엑셀 데이터에서 실적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실적을요? 실적. 네. 2천 몇백 개 상장사에 분기별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발표할 때마다 그 실적을 엑셀로 쭉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을 분기별로 좋은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골라서 자기가 추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 방법이 저는 많이 쓰고요. 그렇게 해서 고르는 좋은 종목들은 수익이 잘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주가 흐름 몰라요, 저도.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는 잘 알지. 아, 아니,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의 주가가 내일 오를지 다음 주에 오를지 다음 달에 오를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 SJ그룹이라는 회사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는 이 회사가 내일 오를지 다음 주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1년 후나 2년 후에는 올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라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있으면 확실하죠. 그러면 보세요.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지금보다 최소 뭐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한다 그러면 투자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1년에 1%, 2% 이자를 받는 시대에 그쵸. 1년 기다려서 두 배의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투자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시겠죠? 그런데 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쭉쭉 떨어져서 충분히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제 오르겠네 이런 감 또는 야 회사가 이렇게 막 최근에 거래량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게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 같네 뭐 이런 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무슨 무슨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지 이렇게 떨어졌단 네. 말이야. 떨어졌는데 이제는 오르겠지 하면서 여기서 샀는데 계속 이대로가 아니 더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더 떨어질 때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알겠냐고요. 네. 차트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마치 그걸로 다 맞출 수 있다는 것처럼 다들 투자를 하는데 자 설사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수익이 좀 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자랑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거 투자해서 5% 벌었어. 네. 그럼 3, 5, 15면 15만 원이죠. 네, 15만 원. 주식 투자 용돈 벌거나 고기 사 먹으려고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요. 한번 세어보세요. 정말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하면 이게 100%, 200%, 300%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진짜 잘 알고 자신 있는 종목에 예를 들어서 1억, 2억, 3억을 투자해서 그게 2배, 3배, 4배 오르면 그게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완전히 바꾸거든요. 그러네요. 그 우리 저 대인이 형님 작년에 영끌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 났어요? 저는 수익이 엄청 났죠. 투자할 당시 비용이 어느 정도? 아니 그건 뭐 액수를 사실은 뭐 이게 액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 주식 투자 폭락한 시점에서 따지면 제가 한 4배 반이 늘었어요. 연말 올해 연초까지. 예. 그러니까, 그럼 지수 1,400 이럴 때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저라고 뭐 코로나 폭락을 피해간 건 아니고요.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투자하고 있을 때는 사실 뭐 반토막도 나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경제위기 같으면 제가 2007년, 8년에 이런 경제위기도 경고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이제 큰 충격이 올 줄은 사실 저도 예측을 초기에 못한 거죠. 코로나 자체를 뭐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크게 쪽팔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뭐 그랬지만 대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폭락 시점에 딴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끝날까? 물론 그때는 제가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각국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흐름도 저는 주시를 하지만 결국은 아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식이 너무 싼데? 근데 그거는 평소에 그 주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반도체 중고장비를 거래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지난해 연초에 한 2,500원 하던 게 주가가 폭락하면서 한때 90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2,500원짜리 주식이. 네. 휴지 조각이네, 휴지 조각.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500원도 싸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900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하냐면 주가 지수를 보면서 야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잠깐 반등해도 이거 또 떨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쵸. 주식을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제 마인드는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수가 폭락하는 상황이 일주일을 더 갈지 한 달을 더 갈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딴 건 모르겠는데 1년 후쯤에는 그래도 웬만큼 회복되고 이 회사가 지금 주가보다 더 높지 않을까? 코로나 오기 전에 2,500원 했던 주식이 900원이니까 1년 후에는 2,500원까지 안 돌아가더라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 있겠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 지금 전후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걸 보기보다 이 기업의 가치가 이거보단 지금 분명히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서면 사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때 저는 예를 들어서 1,000원대부터 샀단 말이에요. 다시. 뭐 그전에도 사실 좀 갖고 있었고요. 그전에 갖고 있었던 건 소식이 났지만 그 이후에 뭐 1,100원대, 1,400원대 뭐 이럴 때 많이 샀단 말이죠. 그게 지금 주가가 한때 7,000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900원. 많이 조정받았는데도 4,700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배가 오른 거예요. 거의 다섯 배가 근데 오른 거예요. 2차 전지 종목 아까 이야기했지만 배터리, 네.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는 이 배터리가 저는 사실은 이게 지난해 주가 폭락 오기 전부터도 2019년 여름에 많이 샀었어요. 왜 샀냐면 이제 전기차 시대는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관련한 업체들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다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는 진짜 사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가는 너무 싼 거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쌉니까? 지금은 비해서? 많이 올랐죠. 지금. 네. 근데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메가 트렌드에 속하는 건 조금 떨어진다고 섣불리 팔지도 말고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메가 트렌드에 해당하는 똘똘한 종목들은 일정 비중은 저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차 전지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메가 트렌드에 속하는 건 뭐 전기차 에너지 전환에 관한 거. 그러니까 그게 2차 전지나 뭐 풍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됩니까? 비싼 상태 원전 원전은 메가 트렌드가 아니지 이 사람아. 아 메가 트렌드래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아씨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아예 그래서 메가 트렌드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 아까 그 전지랑 그래서 그러니까 풍력. 저는 이제 예를 들면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이제 PNT 같은 종목이 있어요. PNT? 이거는 예, PNT라고 2차 전지의 전극 공정에서 네. 핵심적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가 이제 4천 몇백 원일 때 샀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냐 지금 한 네다섯 배 올랐거든요. 하여튼 만 원 넘게 그러니까, 올랐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때는 뭐 그렇다 치고요. 그건 뭐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으니까 네, 네. 회원들한테도 소개하고 저도 이제 많이 샀는데. 아, 선대인 경제연구소 회원 되면은 그런 거 알려줍니까? 저희가 이제 새해나 하반기 이벤트 때 네. 그런 특집 보고서에서 이제 그런 주식 종목들 많이 소개하고요. 특집 보고서. 평소에도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라고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소개한 종목들은 수익률이 사실 좋은 종목들이 많죠. 예를 들면 2만 5천 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4,500원대에 한번 샀어요. 2만 5천 원. 근데 그게 이제 올라가다가 지난해 주가 폭락이 와서 네. 폭락 왔을 때 다시 4, 5천 원대 이렇게 막 떨어졌을 거예요. 1년 전이 52주 전이니까 4,560원. 네네. 그러니까 우와.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도 다시 많이 샀죠. 근데 이거는 내가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회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회사는 분명히 이게 앞으로 계속 커질 회사인데 네. 주가가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 회사를 잘 알고 투자할 것. 잘 알고 투자할 것. 한 종목이라도. 많은 종목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많이 알 수도 한 종목이라도 그렇죠. 잘 알고 투자할 것. 그다음에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려. 졸라 버틴다. 존버 정신. 존버 정신. 그러면은 수익이 나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조급하게 빨리 내가 얼마씩 빨리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떨어질 때 아유, 손절하자. 손절매하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는 뭐 손절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발견 세일 이야기했잖아요. 아, 네. 10만 원 하던 옷이 이게 10만 원 할 때도 나는 좋은 옷이라고 생각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8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더 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심지어 반값 세일을 해. 그러면 한 벌 살 걸 두 벌 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주식은 사람들이 정반대로 한다니까요. 그 브랜드가 원래 8만 원에 이 옷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만 잘 사겠죠. 네. 그 기업을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기업이 세일가로 나온단 말이에요. 조정기라는 건 사실은 세일가로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좋은 회사가. 조정기라는 말은. 네. 물론 되게 막 거품이 과도했던 게 조정을 받기도 하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는 좋은 종목도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좋은 종목을 싸게 골라 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기업이 싸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기업을 알아야 네.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뭐 1년 전에 얼마였는지
그렇죠.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저는 노바텍이라는 주식을 사서 사실 그 종목은 아직 갖고도 있는데. 아니 왜 자꾸 저것이지? 그 내가 살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아, 궁금해서 지금 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네. 근데 노바텍이라는 회사는 자석 만드는 회사예요. 자석이요? 예. 네. 어려운 것 같지 않죠.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삼성 갤럭시 탭의 심재라고 하는데 탭을 받치는 이게 뭐 이게 저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아. 여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자석이 들어가는데 네. 자석이 쌍방향으로 자력을 내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방향 한쪽 방향으로 하면 자력을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 특수 기술인 거네요. 네. 어머. 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세종기업 데이터라는 데 들어가서 실적을 다운받아 보니까 실적이 갑자기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한 지난 전환에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태블릿 많이 팔려서 그런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체인데 영업이익률이 뭐 40% 이래요. 이게 지금 감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IT 제조업체들 영업이익률이 10%가 잘 안 되거든요, 평균은. 근데 40%라는 거예요? 그 회사는 40%가. 근데 이 회사는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제가. 적어놓을 필요가 있네, 노바텍. 아니, 이게 3,710원이었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노바텍은 지금 가격보다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영향일까요? 뭐 태블릿 PC는 그 자석 회사는 태블릿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껍데기에. 근데 이제 태블릿이 원래 안 팔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하느라 엄청 많이 팔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자석의 범위가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자석을 어디다 쓰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장에 예를 들면 자동차에 현대차에 이제 이미 만도라는 그 기계. 현대차 납품 기업을 통해서 이제 2차 밴드인 거죠,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제 핸들링 핸들에 자석으로 이제 이 방향 제어하는 데도 사실은 적용 범위가 이제 자석이 거기도 들어가는구나. 예, 사실은 자석 제품이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자력이 발생하면 전자파가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 자꾸 이제 일반적인 자석은 어느 방향으로든 자력이 발생하죠. 네, 양쪽. 이걸 차폐 자석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자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이 있구나. 예, 앞으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되게 적용 범위가 넓어지죠. 여튼 현대인 경제연구소의 회원이 되면은 이런 기업 실적 보고서 같은 것들을 소개를 많이 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투자의 어떤 근거로 삼으면은. 수익 많이 나죠. 사실은 수익 많이 나. 아 이거 이거 세상에 이게 아마 멍석 깔아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2019년 하반기에 소개했던 특집 보고서 3종이 있는데 이 보고서 한 종별로 한 7종목씩 소개했던 것 같아요. 7종목씩의 평균이 올해 새해 이벤트 때 계산해 보니까 어떤 건 130% 수익이라고. 7종목 평균이 한 종목이 아니고 평균이. 평균이요? 네. 어떤 거는 100% 넘고 뭐 그랬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노바텍은 10월 말에 소개했는데 그게 지금은 뭐 요 며칠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초에 계산했을 때는 수익률이 한 그때 소개한 이후로 한 160%?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년 전에 3,000원, 3,700원인데 오늘 35,000원이 너무 10배가 넘게 됐어요.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마냥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그런 내밀한 정보는 개인이 파악해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뭐 내밀한 정보가 꼭 아니고요. 아니요. 망할 회사는 알아보잖아요. 망할 회사는 적어도. 망할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딴 게 아니고 그냥 한 기업이라도 제대로 알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노바텍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방향이 꺾였는데 노바텍도 제가 원래는 제가 발견했을 때도 이미 주가가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투자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그때 조정이 왔거든요. 지금과 같은 조정이 왔어요. 지난해 9월 말 10월 요럴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정을 꼭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정이 와서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게 꺾여서 이렇게 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 세일한 거네요, 옷 세일한 거. 네, 물론 이제 그 회사의 성장성을 알고 있었고, 그 회사의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비하면 그렇게 올랐어도 실제로 여전히 주가가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익히시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거나 작은 변화들이. 아니 근데 그게 지금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SJ 그룹뿐만 아니고요. SJ 그룹은 사실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옷 회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SJ 그룹도 그런데 패션주들 중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패션주 중에 되게 최근에 주목 많이 받은 큰 회사가 된 FNF. 예. 디스커버리 만드는 네, 회사. 네.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진출을 많이 해 있거든요. 그럼 중국 시장은 아까 코로나가 다 그쳤다 그랬잖아요. 네.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고. 근데 그런 회사도 아직 다 많이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럴이라고 이게 수영복 하고 네. 예, 레깅스 쪽, 하고 예. 예, 그런 쪽 많이 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아직 이게 올해 코로나 거치고 나서 실적 좋아질 거에 비하면 제가 볼 땐 덜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아, 수영복은 당연히 못 팔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주식이라는 걸 어떤 한 종목을 골라서 내가 바닥에 사서 꼭지점이 판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하냐. 이걸 자꾸 묻는데 네. 주식 투자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한 종목이라도 잘 알고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면 한 종목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한 5개에서 7종목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5개에서 7종목. 근데 5개에서 7종목 정도는 많은 분들이 그냥 주말에 좀 시간 내서 관심 갖고 공부만 하셔도 그 정도 골라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들어... 교재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에? 아니 물론 그렇죠. 예를 들어 아니, 그리고 부의 재편이라는 책이 사실은 네. 그런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냈던 책인데 네. 이게 이제 워낙 지난해 이제 주식 관련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묻혔어요 상대적으로 아쉬운데 근데 제가 생각에는 거기서도 2차 전지 얘기했어요. 거기서도 네. 많이 이야기하고 네. 반도체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죠. 반도체.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기 엄마거든요. 저도 아기 네. 엄마고. 그러면 우리가 쓰는 제품 중에서 네. 꾸준하게 쓰거나 앞으로 많이 늘어날 네. 걸 생각해 보면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아까 제가 자전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물론 2차 전지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네, 이런 관련주들은 사실은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개인들이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가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항공주도 주가가 오르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영향을 받아요. 다만 네.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펀더멘털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 왔지만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이 회사 자체가 이제 그냥 생존력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빚이 너무 많거나 뭐 이렇게. 네, 빚이 많은데 막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은 이제 하물 선적을 많이 해서 실적을 네. 회복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여객 수송을 많이 못하면은 이게 비행기들 중에 상당수는 리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 리스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이자를 계속 돈은 못 버는데 그 리스 비용 계속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얘가 항공사 게 아니었군요. 전 네. 사오는 건 줄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리스를 한 대부분지. 비행기가 되게 많거든요. 저 다 저 자간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되긴 하죠. 그렇죠. 근데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업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이쪽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는 항공기 엔진에 이제 그런 관련해서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 미국의 보잉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가 엄청 망가졌어요, 보잉이. 아,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보급되면서 이 회사도 이제 결국은 항공 수요 늘어나고 하면은 결국은 다시 이제 항공기를 공급하게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그 아스트라는 회사에도 다시 주문이 밀려들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사실 뭐 노력만 하면 네. 지인들이 다니는 회사나 업황에 대해서 조금씩만 네. 들어봐도 그러면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를 조금 더 들어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은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요즘 3기 신도시 많이 이제 에, 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인테리어 많이 하고 자재 많이 그쵸. 팔고 뭐 그런 것도 하겠죠.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막 시멘트 관련한 종목도 아. 올랐고요. 아. 기대를 이제 선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이렇게 다져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어요? 지장물이라고 그러는데 지장물. 건설 폐기물들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럼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예를 들면 되게 주목을 받겠죠. 실적적으로.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인선 ENT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예를 들어 드린 게 지금 사람 네, 뜻이 아니에요. 아, 인선 ENT도 지금 아, 좀 올라 있습니다. 기업명 정도인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활 속에서 관심 가지고 신문에 나는 것들만 조금만 추적을 해도 사실은 힌트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힌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아니,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왔을 때 다 넷플릭스 봤잖아요. 아, 네. 넷플릭스 보기만 하고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 서비스가 확대되면 수혜를 볼 그런 종목들은 안 찾아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한 80%까지 접종이 되면은 그 이후에 달라질 세상을 우리가 미리 보자면은 거기서 또 투자할 업체들이 떠오를 수 있겠네요. 뭐 다들 무슨 현상이 예측될 수 있을까요? 항공주 아까 얘기하셨는데 항공 아니 관련한...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가 웬만하면 다 좋아할 거. 항공, 여행, 여행. 뭐, 아, 여행. 그다음에 건설 경기도 어쨌거나 좋아질 거고요. 그렇겠죠. 네. 건설 경기는 이제 뭐 저기 아까 3기 신도시하고도 겹치고 또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SOC 예산을 많이 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패션 아까 말씀드렸고 아, 네. 사실은 이게 제일 늦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영화관 같은 거 CGV 뭐 화장품도 다시 아이메이크업만 해도 아 네. 그래요 좋아요 그것도 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용기 만드는 업체들 아 그렇구나 화장품 주만 아니고 화장품 용기 만드는 업체들도 있고. 관련한 네, 그런 산업들이다. 업체들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 정말 네, 많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있죠.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운동화요? 네. 르카프. 그러니까, 르카프. 아.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회사가 뭘 많이 하냐면 아디다스에 납품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만 회사하고 하나 하고 더불어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거치고 나면 이제 사람들 본격적으로 다시 레저를 즐길 거고 야외 활동 많이 하면서 신발 수요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스포츠웨어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면 그런 회사들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조금 오르긴 했으나 제가 볼 때는 아직 덜 올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야 내일 10% 급등할 종목 또는 뭐 한 달 안에 뭐 100% 뛸 종목 물론 저희 연구소는 소개하고 보니 그렇게 된 경우들도 결과적으로 꽤 있었지만 뒷걸음질 치다가 그런 질은 아니야. 원래 좋은 종목을 골라놨는데 그냥 예. 그 시기들이 빨리 오는 게 빨리 시기가 온 거 빨리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어차피 나는 1년 정도 기다리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코로나랑 연결되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담배를 예전에 그냥 담배 피다가 예. 요즘 어떤 담배 피어요? 전자담배죠. 요즘 저는 길거리에 지나다녀 보면 전자담배 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냥 네. 담배 피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네. 그럼 전자담배 기기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도 메가 트렌드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메가 트렌드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게 물론 공익 광고에 보면 네. 뭐 전담보다는 노담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네네, 네. 맞아요. 전자담배도 해로우니 네. 담배를 아예 피지 마. 저는 공익 광고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전자담배는 저는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제가 일찌감치 제가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처럼 전자담배도 저는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왜 메가 트렌드냐?
담배 회사는 이미지가 되게 나쁘죠. 아, 그렇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지금 여러 나라에서 결과가 새로 나오는 걸 보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덜 해롭다. 상대적으로. 네. 예를 들어 일본 후생성 같은 경우는 암 유발률이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서 기존 담배가 100이라고 하면 전자담배는 1대 0.03이니까 얼마인 거예요. 100으로 하면은 3%인 거죠. 네. 네. 그 정도로밖에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필립 모리스라는 네, 회사가 있어요. 네. 아시죠 이거? 네. 필립 모리스. 네.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영국계 이제 큰 회사가 브리티시 아메리칸 투바크라고 해서 이제 네. 약자로 BAT라고 하는. 네, BAT. 필립 모리스랑 BAT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란 말이에요. 네. 이 회사들의 지금 회사 향후에 이제 그런 보고서를 보면 3분의 2의 내용이 전자담배로 채워져 있어요. 아, 네. 필립 모리스가 전자담배 네. 그 이제 본인들이 한다고 되게 어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지도 좋아지는 데다가 그렇게 하면 수익도 많이 나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기존의 담배보다는 전자담배 다 가능하면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수익이 많이 그렇죠? 나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EMTEC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EMTEC이라는 회사는 이제 전자담배 기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걸 KTNG에 납품하는데 KTNG가 이제 아까 필립 모리스랑 맞죠? 계약을 맺고 세계에 막 수십 개 나라에 지금 이제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전기차가 지금 3%밖에 안 팔리는 시대에서 이제 앞으로 60%가 팔리는 시대로 이제 20년 후로 가는데 전자담배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자담배가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서 팔리는 게 한 3% 팔린다고 하면 10년, 20년 후에는 이게 이제 막 절반 이상이 전자담배로 팔리는 그러면 그때 전자담배 기기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회사가 국내에도 있어요. EMTEC이라는 회사가. 그러면 그런 회사들 경우에는 사실 긴 호흡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보면 사실은 성장의 여지가 되게 큰 거죠. 오늘 얘기를 듣다가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예. 제가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아니 네. 너무 그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지금까지 나온 방송 중에 제일 낫어. 아니 저는 아니. 대단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단 큰 시대적인 흐름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읽을 수 있고 또 내가 생활에서 오는 변화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면 종목은 추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업에 대한 내용은 이런 전문가들의 보고서들을 참고해서 관심을 받고 본다면 얼마든지 그렇지. 얼마든지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조급하지 않으면 된다. 네, 내가 이런 기업을 1년을 기다려서 지금 실적 당장 안 나오고 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해도 1년 기다려서 내가 이 회사는 분명히 지금 주가보다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일단 실패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맞아요.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확실히 잘 알고 좋은 종목인데 향후에 실적이 올라가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단타를 하면 겨우 몇 백만 원 투자하고 뭐 사람들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실제로 그냥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확실히 1년 후에는 확실히 실적이 올라가고 수익이 난다 그러면 1년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저축하듯이 저축은 1억도 하고 2억도 하잖아요. 네, 네. 1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은 저축한 것보다 몇십 배 수익이 날 수 있죠. 또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주식화 시작한 네, 친구들은 그럼,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그러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않아도. 접근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시세판 안 봐도 돼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한 단타 매매 오래 한 사람들은 이렇게 트레이드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이 늙어 보이거든요. 아, 이러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그냥 긴 호흡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는 사람 투자자거든요. 인베스터인 네. 거고. 트레이드가 아니라 인베스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아.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편한 마음으로 계속 여행 다닐 수도 있고 자기가 여가를 보낼 수도 있고 업무 다 집중해서 할 수 있고요. 조금씩만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그냥 조정하면 되는 거고. 네.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좀 아, 그렇죠. 네,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저희가 아니, 오늘 한 번 더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시리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네, 네 저도. 선대인의 빅픽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해제 편도 사실 대인 아니에요. 대인 빅맨. 아, 빅맨. 저는 그 부해제 편도 굉장히 궁금해서 네, 자세히 좀 물론 책으로 나와 있는 부해제 편 북콘서트가 지금 김용민 TV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럼 저 그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책을 사시면 더 좋겠지만은 네. 책이 다 있고
부의 재편에서는 한 3분의 1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사서 봐야 된다는 결론이고. 네. 네.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여보 무슨 앞으로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 생각 이거보다도 가치에 투자해서 산 게 있어요. 현대로템이라고. 대북 철도주. 우리 이제 시베리아까지 KTX 만드는 회사. KTX 그 전동차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 산천. 네, KTX 산천 만드는 회사. 현대로템에서 만든 거거든요. 현대로템은 대부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사실은. 아니, 어쨌든 뭐, 먼 데를 보는 거죠. 그거보다는 뭐.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연초에 철도 노선을 많이 깐다고, 철도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어쨌거나 좀 수혜를 입을 거고요. 네. 아,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현대로템보다는 조금 더 경영차를 만드는데 다원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저는 좀 더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야, 형님 오늘 보따리 많이 푸셨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메모도 하시고. 자,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사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렇습니다. 특정 종목에 추천하거나 매수를 권유한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제가 언급한 종목들을 사셨다고 해서 그게 또 안 좋은 성격이 나면은 그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주시면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요. 특별히 그 부분은 자막으로 그죠. 주의해달라고. 그거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례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이 사례를 들면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코멘트한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다시 보기를 잘, 다시 여러 번 하실 거 같아요. 다시 봐야 돼. 잘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네. 네. 오늘 선대 소장님 모셔서요. 좀 마음이 놓인 순간인 것 같아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아, 한 가지만 더.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요. 늘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 네. 종목만 분할하는 게 아니라 매수할 때도 분할. 저는 매도하라고는 잘 안 하지만 매도할 때도 가능한 분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에 대해서 그래도 눈을 좀 조금은 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신감이 듭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 마음 쓰시사 다음 우리 이혼에서 주식같이 다음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인사를 드릴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